안녕하세요. 저는 비정규직 특수요원에서 써있더라고 경찰청 미친 엑스. 네, 달질의 예. 거의 대부분의 대사가 욕이 제일 많은. 지금 너무 무서워요. 네, 한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욕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오늘 정말 그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욕하기 직전까지는 가도 욕은 뱉지 말자. 약간 이런. 마음속에 있더라도 겉으로 뱉지는 말자. 약간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욕을 너무 하지 말자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캐릭터상 욕을 해야 된다. 그 정한 캐릭터가.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시나리오상으로는 좀 더 많았어요. 욕들이. 좀 심한 욕도 많았는데 좀 약간 수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욕은 잘해야지만 이왕할 거면 그렇죠. 네. 이왕할 거면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발해가 나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어색하죠. 어색할 네. 수도 그쵸.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사실 이번 영화의 액션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중점을 뒀는데 하면서 욕에 굉장히 많이 희열을 느끼고 신경을 쓰고 욕을 연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아, 네, 그냥 뭐 채아가 되게 연습한 네, 거예요. 원래 잘하는 애라고 생각해요. 네, 옛날에 같이 한 4년, 5년 전에 드라마도 같이 했었거든요. 팀원으로. 근데 그때도 뭐 좀 센긴 쎘는데 더 세졌다. 예, 이번에는 아주 강력해졌어요. 네, 되게 쫀득쫀득해요, 욕이.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번에 영화에서 욕을 하면서 아, 욕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내 감정 표현이 되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욕 한마디, 씨땡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씨땡이라니요. 예. 씨땡 할 순 없잖아요. 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욕의 신세계를 여배우가 욕의 신세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까지 변화될 수 있는지 만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우리 한채아 씨에게 기립박스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 대단합니다. 지금 기립박스 나옵니다. 욕의 대가. 지금 저기 김수미 씨께서 저쪽에서 일로 와. 욕의 신세계는 처음이지 하시는 느낌이. 아 대단합니다 정말.